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주일간 뉴스공장 영장해설전담 법무수석에서 무려 공장장 권한대행으로 승진한 이정렬입니다. 김어준 공장장의 이 목소리 익숙해 계실 텐데 어색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문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가리키는 비열한 용어죠. 그래서 별로 쓰고 싶진 않은데요. 이미 언론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터라 일단 쓰겠습니다. 수많은 정치인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라는 용어가 붙은 것은 노빠, 문빠 뿐입니다. 반대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이죠. 이빠, 박빠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문빠들이 좋아하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연 대표였던 시절 안도현 시인의 글을 인용해서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참고 기다리면서 엉덩이가 짓물러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뒤섞이고 걸러지고 나눠지고 침전되고 정리된 이후에 온다. 그날을 고대하시는 이분들 과연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일까요? 문빠들은 아직도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100년 이상 쌓여온 적폐들을 청산하려면 그 정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테고 지금은 그 토대를 쌓아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도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이후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치인들과 언론들의 잘못된 기사나 정보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수정해왔다고 하네요. 이것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더 고급지게 각성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변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정치 변화를 언론이, 정치인들이 단순히 정치인의 팬덤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빠를 혐오로 몰고 가려는데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인, 이들은 왜 이럴까요? 그들의 엘리트의식, 권위의식을 건드렸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빠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히스테리 현상이라고도 하더군요. 정치인은 물론 언론들도 반드시 팩트체크를 하시고 틀렸을 때는 바로 수정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자, 헌법 제1조 제2항에 쓰여진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행동하시는 사람들, 이들은 빠라고 혐오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상 공장장 권한대행 이정열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터줏대감이신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아, 뭐, 지금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전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좀 떨리네요. 예, 크리스마스라서 좋은 소식 많이 들고 왔어야 되는데요. 네. 또 계속해서 적폐 관련된 소식들이 많습니다. 예. 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 뉴스공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던졌었는데요. 이 질문이 점점 답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아, 네. 지금까지 BBK와 다스 관련 검찰 수사가 네 번에 걸쳐서 이뤄졌지만요. 네. 계속해서 내놓은 결론은 봐주기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두 개의 수사팀을 동시에 투입해서 BBK와 다스를 겨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BBK 사건, 투자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이고요. 네. 또 다른 건은 지난 22일에 출범한 다스 전담 수사팀입니다. 다스가 조성에 따른 비자금 120억 원의 주인을 밝히는 계획인데요. 검찰은 또 다른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이를 덮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두 가지 사건인데 앞에 사건은 피해자들에서 문제가 제기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검찰이 따로 보고 있는 건데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특별검사가 원래 일반 검사들 조사도 했었는데 오히려 특별검사가 일반 검사에 의해서 조사를 받는 또 이것도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요, 정호영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네. 자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전담팀이 꾸려졌다는 소식 때문에 입장 자료를 낸 건데 정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자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액면상으로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 이 당시에 이 BBK라든가 다스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것이 국민들의 의혹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망으로 특별검사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수사가 됐었어야 하는데 뭐
액면상으로 지금 정호영 특검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대는 너무 못 미친 그런 네.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내부자들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수사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들은 네. 꽤 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정말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 내부자들이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긴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람 관리 좀 잘하시지 왜 이렇게 의리가 없을까요? 네, 그래서 그 내부자들도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김종백 씨라고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것으로 알려진 인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심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의미 있는 진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지난 21일에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120억 원 관련된 다스 비자금 의혹으로 불렀다라고 하지만요. 김종백 씨가 저랑 통화를 했었는데요. 밝힌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자신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았다라면서요. 그 혐의가 아니라 140억 관련된 거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꽤 수사가 많이 되어 있고 그 검찰 수사의 아주 기본적인 자료들은 시사인 보도였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 보도였죠? 아, 예, 저기 주진우 기자 보도이긴 했는데요. 같은 팀이시잖아요. 예, 예 그렇죠. 네, 예, 좋은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에서 보도했던 예. 이 김종백 씨 사건 관련 기사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예, 그다음 소식은요? 예,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네. 또 검찰이 공소시효를 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JTBC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억 원 관련된 공소시효는요, 이제까지는 곧 2월달이면 종료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검찰이 다르게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 발생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판단해서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서요. 2020년까지 공소시효를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140억이 조성되고 횡령된 것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 취임 전이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간에만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대통령 재직 중에 지금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140억 원을 덮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직권남용 혐의는 지금 저 결론은 맞는데 JTBC 보도를 저도 봤었거든요. 들었는데 사실 우리 JTBC가 우리 뉴스공장에서 뭘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한 두 달쯤 후에 단독 보도를 내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12월 단독인 건 같아요. 예, 뭐 최초 단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게 근거가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JTBC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근거가 아니고 헌법에 있어, 헌법에. 예, 법에 있는 건데, 좀 너무 열심히 보신 거 아닌가. 예, 전직 판사님이 어떤 특기가 오늘 굉장히 나오는 중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아무튼, 예, 일단 공소시효가 좀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다스가 누구 것이냐라고 우리가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플란다스의 개까지 지금. 네,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차분하게 또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결실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까 김은지 기자님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22일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1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고 자백했다라는 건데요. 이 전 실장은 특활비 수수 내역은 물론이고요. 사용처까지 자세히 적힌 자술서를 들고 검찰에 냈다라고 합니다. 이원종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재임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인데요. 이 전 실장은 취임 직후부터 석 달 동안 매달 5천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실장은 급하게 일을 중단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이번 주로 예정된 구치소 방문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관련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맥락인데 왜 이렇게 의리가 없을까요? 참. 아니 뭐 범행을 숨기는 게 의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사용처까지 자세히 적힌 자술서까지 낼 정도면 이 평소에 인맥 관리, 그 부하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한 건지 좀 어느 모로 보나
문제가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내내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쓴 돈 없다. 그런 돈 없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런 네. 돈이 너무 끝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통령의 모든 생활이 다 공적이다. 그래서 관저에서도 업무를 본다. 그러니까 네, 7시간 관련된 해명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본인은 사적으로 쓴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적으로 쓰는 것도 다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아주 이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우리 법정에서 변론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네, 정말 창의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해외 활동 특수 공작비들이었잖아요. 정말 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쳤던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요,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 사는 동네가 제가 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서초구 쪽인데 거기 이제 뭐 동네 이제 친분 있는 분들 상당히 그 많이 이야기들 하세요. 그분은 이제 평생 1번만 찍어 오신 분들, 소위.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 하신 게 그거예요. 그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교양, 품위 이런 거거든요. 뭐 협동, 근면, 성실. 그런데 이 전 정부에 보면 교양과 품위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실망을 해서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보수 세력이라고 하지 마라. 진짜 보수는 우리인데. 정말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저기 전달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전달할 기회가 생겼네요. 네. 예, 그다음 소식은요? 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고 전 성완종 회장의 자원외교 관련 수사를 받다가 영장심사 하루 전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지 2년 반 만입니다. 대법원 판단인데 두 사람은 모두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나란히 무죄를 받았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품 전단지로 지목됐던 윤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성완종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녹취록에 대해서 증거 능력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법원이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성완종 리스트에서 8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된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는 예 그런 결과가 돼버렸는데 네 돈은 준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요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이 된 거죠 그렇죠 아 이게 참 뭐 법 관련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우에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법제상 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이 증거를 좀 세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라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더더군다나 지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뭐 쉽게 말하면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 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믿을만해도 믿을만한 증거라도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애시당초 증거의 대상에서 배제시켜버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고문으로 자백을 받았다 하면 그 자백 내용이 사실과 맞아도 일단 고문을 했으니까 이건 증거로서 애시당초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여기서 왜 문제가 됐냐면은 사실 길게 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은 아닌데 이것만 알아두셨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성완종 전 회장의 이 말이 담긴 녹취 녹음 파일 녹취록이 이게 그 경향신문 기자님하고 네, 그렇죠. 예, 통화를 했었잖아요. 인터뷰 그리고 메모도 네. 있었습니다. 네 메모도 예.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에 관련된 글을 쓰거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정에서 꼭 제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 신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증거 능력을 없애야 되느냐. 또 예외를 법에서 두고 있는데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거라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증거될 수 있는 자격.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한 진술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이게 아유 얼마나 억울하겠어. 판사님은 억울하니까. 일반인은 아니시잖아요. 아니, 지금은 예. 일반인. 예. 네. 지금도 판사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죽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한 얘기인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어.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법에서 요구하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는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허위일 가능성이 없고 임의로 얘기했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안 드는 그런 정도까지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신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이게 이 판결은 사실 좀 예상이 되긴 했었어요.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무죄 나올 것 같다 싶었는데 과연 옳은 판결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판결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국민들하고 판결하고 괴리가 생기는데 만약에 판결 자체의 문제면 이 사법부를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일반인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면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너무 네. 길게 얘기했네요. 네. 네. 예. 그리고요. 예, 계속해서 판결 소식도 전해드리면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22일에 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요.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다만 고령인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10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서 일부만 인정을 한 건데요.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도요. 하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라면서 형집행을 유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기... 김주 기자님 말문이 막히신 거죠. 그러게요. 예. 예. 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님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것도 참 창의적인 판결 이유였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왜 법원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 기여했다도 웃긴 건데 예. 예. 근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면 이런 기회를 부여받지 말아야 될 피고인은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이런 식이면 누가 실형을 받고 누가 처벌을 받습니까? 아직도 법원이 재벌 편향적인 판결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다는 전형적인 근거가 되는 판결입니다, 이게. 뭐, 무죄, 유죄, 이거는 솔직히 제가 지난주에 워낙 판결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저거 보다가 여기까지는 판결문을 못 봤어요. 그래서 왜 무죄인지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는 근거가 된 이 한 문장. 국가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거요. 대통령이 사면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사면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 법원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 2017년의 법원 정말 실망입니다. 빨리 실망스러운 거 넘어가죠. 네, 네. 그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네. 네. 넥슨으로부터 이른바 공짜 주식 받아서 뇌물죄가 인정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 기억하실 텐데요. 주식 대박이라는 단어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뇌물로 보기에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막연하다라는 건데요. 진경준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5년에 친구인 김정주 대표에게 4억 2,500만 원 빌려서 넥슨 주식 산 다음에 1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넥슨에서 승용차도 제공받고요, 가족여행, 뭐 하와이 같은 데를 가는데요, 경비까지 받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지만요,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있다라면서 징역 7년 선고했거든요. 근데 이를 다시 대법원이 뒤집은 겁니다. 예, 이것도 일반인의 생각과 법이 괴리가 있는.
네, 친구 사이라면 돈을 이렇게 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화 많이 나시죠. 이게 근데 이게 해보면 법이 너무 엄격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법에서 법이랑 지금 판례가 지금까지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어느 정도 좀 1심 판결의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참, 아, 걱정은 항상 현실이 된다고 그것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물론 이제 이게 다시 파기돼서, 환송이 됐는데, 거기서 또 어떤 다른 증거가 나오고 다른 법리가 나와서 유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것까지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사건에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본질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언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그런 차원에서 뭐 돈을 줬다. 예. 시체물을 먹인다. 예. 네. 뭐 빠다칠한다. 뭐 이런 예. 이런 표현도 쓰는데 하여튼데. 예. 그게 범죄가 뇌물죄가 안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 벤스 검사 사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반성적으로 나온 얘기게 소위 김영란법이에요. 그때 사랑의 징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기가 찼죠. 예. 네, 아, 사랑도 참 비싸게 해요. 맞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판결에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김영란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네,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좀 오래된 기사긴 한데 12월 7일자 더 PR이라는 매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저 처음 봐요. 네, 김영란법 시행으로 네. 맡겼던 민간기업 언론재단의 기자 해외 연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예. 관련해서는 이제 완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서 관계 부처가 어떻게 할지 보인다라는 건데요. 예. 최근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참 재밌습니다.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론인 해외연수가 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서 얘기를 합니까? 네, 하여튼 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재밌는 건 이겁니다. 언론인들께서 해외 연수를 가는데요. 공익재단의 비용으로 가요. 그 공익재단이 뭐냐면 삼성언론재단, LG상남재단 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막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아무도 못 갔습니다. 그걸 지금 풀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기업 돈으로 유학을 보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제. 삼성언론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언론인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건. 신청 자격,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언론인, 1미디어그룹 1인 추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1년입니다. 뭘 지원하느냐. 체제비로 월 3,500달러. 미국 달러입니다. 나 학비로 연 만 달러, 본인 왕복 항공료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마다 한 15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명단도 쭉 있던데요. 보니까 유수한 언론사들입니다. MBC 뭐 16년 재작년을 기준으로 MBC, 한국경제, 조선일보, JTBC,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YTN, 문화일보, 서울경제,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한국일보, 동아일보, KBS, CBS. 시사인은 없네요. 네, 없네요. TBS도 없고. 뭐 이래요? 아니, 우수한 기자분들, PD분들을, 이분들은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공익재단에서 보낼 수 있죠, 보낼 수 있는데. 아니, 잘 아시는 시사인하고 TBS, 미디어 문구, 이런 분들은 안 계시고.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이겁니다. 추천 자격에 소속사 대표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대표하고 그 소속사하고 그다음에 재벌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문제입니다. 예,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요거 제가 좀 더 조사해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전해주실 소식이 있는데 김은지 기자님께서
또 김은지 기자님도 오늘 보내드리고 내일 네. 다시 또 말씀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된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정가는 여전히 지금 뜨거운 상황이죠. 연말 전국 혼란 상황을 짚어보고 2018년 새해 전국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좀 전에 우리 MB가카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네. 네.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좀 더 경건해지는 느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하고요. 자,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을 하기로 하고 안철수 대표 쪽에서 전 당원 투표를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면서요. 이게 네. 어떤 배경으로 된 건지. 당무회의는 이제 그 당 대표가 대개는 이제 보직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각 네네. 당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당무위원회 위원으로 많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여 명 정도 당무위원 정족수가 있는데 48명이 투표를 해서 45명이 찬성을 해서 인터넷 지금 전 당원 투표를 발의하기로 네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그 저 뉘앙스가 그 저기 대표가 결정했는데 대표가 주는 보직에 있는 분들만 하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주로는 그렇습니다. 아 주로요? 예. 그 다른 의미도 있는 것이 네. 이 여론을 살펴보면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매우 낮거든요. 예.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 또 당무위원들도 공감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네네. 또 전 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은 통합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네. 뉴스 공장. 적어도 당대표가 의중을 가지고 있고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전 당원들을 대상으로 물어는 봐야 된다라는 것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 뭐 관심 있는 게 이제 법규, 법조문 이런 거라 네. 국민의당 당원당규를 봤는데요. 예. 이 통합에 관한 거는 전당대회를 거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전당원 투표하고, 전 당원 투표하고, 전당대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직접적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당 해산과 관련된, 통합과 네. 관련된 것은 의결하게 돼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전 당원 투표를, 제기한 배경에는, 전당대회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합당에 대한 추인을 받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당원 투표를 붙이면 네. 아무래도 이렇게 투표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한 20% 수준 정도일 텐데 네네. 그렇게 된다면 반대 측에서는 지지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 거고 지금 이미 그 반대파 의원들은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중심으로 투표를 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전당대회에서 합당을 추인하는 쪽으로 어떤 흐름을 형성하는데 이 전당원 투표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전당대를 네. 하게 될 건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예. 언제 그것을 하느냐. 예. 또 오랜 시간 동안 통합 문제를 다루다 보면 또 당내 갈등이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자칫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예예. 전당대를 치르게 되면 아 지지율이 올랐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 갈등이 불거지면서 예. 서로 싸우는 모습이 연출되면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경쟁력이 오히려 더 약화되고 지지율이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고민도 분명히 또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예.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 이내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거친 다음에 1월 달은 분명히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의원총회에 안철수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바로 전당원 투표 이야기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꼼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좀 논의와 격론을 벌이더라도 논의를 네. 하고 그 상태 속에 당대표가 그러면 대표 당원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정당에서는 대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당에서는 대표 당원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당원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에 묻자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이제 반대 여론이 높다 보니까 높을 것을 예상하고 전당원 투표라는 어떤 하나의 뭐랄까 본인의
어떤 주장을 좀 더 그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전당원 투표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또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통합되고 난 이후에 정당의 경쟁력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도 움직이겠지만 네.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내 진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 바른정당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네. 분명히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야만 예. 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두 정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되는 외연이 확대되면서 통합된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네네. 시간을 많이 끌면서 통합에 대한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왜냐하면 두 사람이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 약간 의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아, 저 연애가 뭔가 문제가 있나? 매리하지 않은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네.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예. 대로 배중찬 예. 부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급작스럽게 좀 그 속도를 낸 이유는 사실은 바른정당 내에서 유승민 대표가 신임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로 12월까지 자유한국당이냐 아니면 국민의당이냐 이 통합에 대한 결말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의원들한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뭔가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12월 달의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몰렸던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그 어느 보도를 보니까 통합을 했을 경우에 네. 죄송합니다. 통합을 했을 경우에 통합 당의 대표로 누가 더 적합하냐 하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보다는 유승민 대표가 더 우위에 있다는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조사가 있었던 마당에 그러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한 뭐 대책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거기서 나오는 게 있나요? 근데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 네. 개인에 대한 영향력과 또 당내의 당원들 네. 또 당내의 의원들 또 당내 인사들의 영향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의 네네. 어떤 규모를 보면은 국민의당이 분명 바른정당보다 더 큰 상황인데 예, 그렇죠. 국민 여론이 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지난 대선 이후에 이 유승민 대표는 좀 그 개인의 영향력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 대표가 직전 대선에서 이 거두었던 득표가 21%입니다. 네, 예, 예. 유승민 이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의 득표율과 비슷한 정당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만큼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국민 여론을 물어보게 될 경우에는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경쟁자로 분류될 수 있는 안 대표보다는 오히려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더 호의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 전반적인 전체의 여론이 아니라 아 일단 통합되면 그래도 우리가 정치 세력이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또 안철수 대표 측에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네. 이게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지점 중에 네네. 지지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호감도와 비호감도의 비율인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그 사실 뭐 안철수 대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정당 대표들 중에서 몇 분이 호감도에 비해서 비호감도가 두 배 이상 높은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아, 그 중에 한 분이 안철수 대표도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거부감 정서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승민 대표가 이 통합이 됐을 때 통합정당 네. 합당이 됐을 때 그 신생 정당의 대표로서 거부감이 좀 더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두 분께서는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유승민 대표한테 호감을 가지셔서 하시는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전반적인 공정하게. 저희는 여론조사에 기반해서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는 예. 사람들이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얘기가 약간 더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요. 지금 통합 반대파 쪽에서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 뭐냐면 전 당원 투표의 참여율이 3분의 1을 넘겨야만 이게 유효하다. 당규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당원 당규를 봤는데 네. 뭐 여기 지금
저기 판사 전 판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당원 당규는 저희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헌법 법률 네. 이런 것 보니까 이게 네. 전당원 투표의 규정이 좀 모호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서도 유효한다. 근데 그것은 네. 투표 요구권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했을 때 3분의 1 정도가 투표를 해야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어서 통합을 추진하는 네. 통합파에서는 이건 당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붙인 사항이니까 전당원 투표로 회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3분의 1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박지원 등 반대파에서는 그 규정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 이렇게 네. 지금 나오는 상태죠. 뭐 쉽게 말하면은 그 밑에서 오는 예. 그 당원 전당원 투표인 경우에는 3분의 1 요건이 필요한데 위에서 내려오는 그거는 필요 없다는 게 이제 지금 통합파들의 주장인 거네요. 예. 실제 내용을 보면 투표 요구권을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규정이 명확히 돼 있는데 네. 당무회에서 이렇게 회부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는 안 돼 있어서 해석하기에 네. 따라서 많이 논란을 벌일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참여율의 문제인데 우리가 네네. 여론조사도 얼마만큼 참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그렇죠.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통합파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현안인데 우리가 이 참여율을 명시할 일이냐. 오히려 당원들에게 전부 다에 물어는 본다. 그런데 그 네. 결과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네. 그렇다면 최대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찬반을 따져 물을 것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파 쪽에서는 사례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네. 보면은 당원들, 전 당원 숫자가 몇 명인데 적어도 3분의 1이 아니면 적은 숫자니까 이걸로서 어떻게 전 당원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또 네. 한편으로는 통합 반대파에서는 전 당원 숫자로 기준으로 한다면 3분의 1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또 그렇죠. 전망과 또 나름 전략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기억으로 지난 그 전당대회 때 안철수 대표께서 당선되던 그 대회에서 아마 투표율이 18%? 20%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선되는데도 그랬는데 이런 신임 투표인 경우에 이거 그러니까 3분의 1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분의 1은 못 넘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당내에서도 뭐 대다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기존에 이제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대표당원 흔히 얘기하는 대의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참가율이 높지만 네. 이 전당원 투표의 경우에는 좀 더 낮습니다. 투표율 예. 자체가. 그래서 대략 20% 선에서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예. 하느냐도 궁금하실 텐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일단 명분은 또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7일, 28일은 이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K보팅으로 진행을 하고 네. 또 29일, 30일은 29일, 30일은 온라인을 합니다. 네. 아, 온라인에는 ARS. ARS. ARS 예. 조사를 해서 31일 날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국민의당이 워낙 이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얘기를 오래 했습니다만 사실 지지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부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불공정하죠? 예. 뭐 그런 그렇더라도 파트너인 그 바른정당 이야기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요. 여기 뭐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탈당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그건 또 무슨 네.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11명입니다. 네. 11명 중에 2명의 탈당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아. 예를 들면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김세연, 네. 네. 부산 금정구, 네. 그다음에 지금 인천 서구 쪽에 있는 이학재 네. 두 의원이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남경필 지사하고 원희룡 지사 두 분을 또 현역 단체장으로 갖고 있는데 광역단체장 네. 두 분인데 남경필 지사의 경우에도 1월 내에 탈당하고 한국당으로 복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원희룡 지사의 경우에도 통합에는 찬성하지 않고 국민의당 통합에는 합류하지 않고 네. 무소속으로 나가든가 뭐 한국당으로 가든가 그 왜냐하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도 충분히 그 승부를 볼 수 있는 데거든요. 인물이 무소속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었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차이는 있고 또 오세훈 전 의원의 경우에도 통합 국민의당과의 통합 대열에는 합류하지 않을 그런 어떤 전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른정당의 전력에 거의 절반 정도가 이탈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 네. 이 1월 한 15일에서 25일 사이에
국민의당이 결국 전당대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봉합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전당대회에서 진검승부를 겨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바른정당의 이 연초의 흐름이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오히려 바른정당의 절반 정도가 이탈한다고 친다면 왜냐하면 배지들이야 11명 중에 2명이 나가지만 거물급인 그 오세훈 예, 예. 남경필 원희룡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죠. 영향 크게 미친단 말이죠. 그분들이 만약 이탈한다면 이제 국민의당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 네네. 그러니까 통합파도 아니고 반대파도 아니고 유보층에 있는 분들의 표심이 예. 그럴 바엔 왜 합치지? 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목소리와 힘이 필요한데 몸집이 필요한데 안 계신다면 우리가 통합이라는 게 그래서 예.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대선 직전에 예. 통합을 한다. 후보 간에 뭐 연대를 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도 그런 예, 얘기들이 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당대당이 아직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있지만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념도 좀 비슷해야 되고 그렇죠. 정책 성격도 좀 닮아 있어야 되고 예. 또 인물들 간의 융화도 돼야 되거든요. 이게 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물처럼 또 터져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의도 정치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서의 또 이 지지층들의 유권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는 예. 오히려 바른정당으로 있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에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럼 이들은 통합되는 국민의당에 몸담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탈해서 무소속이나 좀 눈치를 보다 자유한국당 쪽으로 옮겨갈 기회를 잡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에서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이 바닥으로부터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이 흔들린 것이 지금 통합에서 계속해서 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대선 이후에 어떤 그 보수혁신을 주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비친 모습은 자유한국당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국회에서 주요 의제들을 다룰 때 법안을 통과할 때 거의 자유한국당하고 보조를 맞췄거든요. 그렇다면 보수혁신 말만 보수혁신이지 실제 보여준 게 뭐냐? 이런 어떤 물음표가 생겼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본류이기 때문에 자유한국 보수층의 그 마음들이 바른정당에 좀 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영남 특히 영남 같은 경우는 거의 보수층들이 바른정당이 영남에서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자유한국당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영남에서 바른정당의 간판을 들고 나가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의당하고 합친들 영남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바른정당보다는 자유한국당으로 보수층 같은 경우는 간판을 달고 싶은 거죠. 특히 아까 김세훈 의원 같은 게 부산 금정구는 부산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보수층이 강한 지역입니다. 금정구가.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동안에 김세현 의원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 복귀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통합하는 통합정당이 지지율을 적어도 20% 이상 훌쩍 뛰어넘는다. 자유한국당보다는 더 높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된다면 이 통합이 상당히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데 지금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하거든요. 이것도 예. 이 걸림돌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관련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네요. 저기 그 대표님 저 일단 시간이 예. 예 많이 돼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다수파인 저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얘기를 못해서 3부에서 이 부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